온라인 예배의 수칙.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예배 드리는 일에만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어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같은 시간에 주님께 마음 모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곧 볼 수 있다는 기대가 다시 미루어졌지만 게으르지 않고 한자리에 모일 때까지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낮 병균도 걸리지 않게 조심하는데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게 더욱더 견고하기를 소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기도로, 말씀으로, 영상을 꾸미는 데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찬양과 말씀 중에 저희가 은혜 넘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버림으로써 오히려 얻는 사랑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은 섬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에요. 직어쾌도의 세종례라는 그림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작은 의자에 앉아있는 베드로의 왼손이 무언가를 거부하는 자세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을 꿇은 선생님의 모습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섬기고 그의 발 위로 자신을 한껏 낮추시는 것이죠. 친구들, 우리 이번에는 예수님의 발을 한번 볼까요? 맨발이에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은 어디 있나요? 그래요. 발을 씻는 대야 속에서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죠. 아, 작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더러운 발이 담긴 대야처럼 보잘것없는 곳, 누추하고 더러운 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사실. 아,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때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아마 말해주고 있는 그림 같아요.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여러분도 귀찮고 하기 싫은 일들이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일도 기꺼이 하셨어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제자들이 서로 사랑했으면 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나 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어요. 예수님은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임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아직도 많았어요. 제자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곧 왕이 되셔서 온 나라를 다스리실 거라 생각했어요. 다들 예수님께서 왕국을 다스리실 때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서로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유월절 같이 특별한 저녁 식사 전에는 하인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겨 주었거든요. 그래서 방에는 물, 주전자, 대야, 수건 등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음식도 준비되어 있었는데 발을 씻어줄 하인이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와서 제자들의 발만 씻어주면 이제 유월절 식사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모두들 말없이 기다리기만 했죠. 왜냐하면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도 그 일을 하기는 싫었거든요. 하인이 할 일을 내가 나서서 할 이유는 없지. 나는 예수님의 새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에 앉아야 될 아주 위대하고 중요한 사람인걸. 무릎을 꿇고 남들 발을 씻기는 일? 아우, 그런 일은 내가 하면 절대 안 되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기초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랑 벌써 3년이나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법도 한데, 아직도 제자들은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제 모범을 보이기로 하신 예수님은 조용히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 다음 대야에 물을 따르셨어요. 그리고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죠. 자기 스스로가 대단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던 그 일을 직접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을까요?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아니, 하인의 일을 하고 계시다니요. 베드로가 견디다 못해 소리쳤어요. 주님, 제 발은 절대 못 씻기십니다. 그러자,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단다. 예수님이 씻기시는 건 제자들 발에 먼지뿐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 마음속에 있던 교만과 이기심까지 씻어서 없애주시는 것이었답니다. 서로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 사랑을 알려주신 거예요. 다 씻기신 후에 앉으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서로를 섬기고 나의 사랑을 보이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행하라는 말씀이셨지요.
이처럼 위대함은 겸손을 통해 나타난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그 교훈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섬김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답니다. 친구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 잘 들었나요? 바울 선생님은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한 마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예수님은 선생님이셨지만 제자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바로 이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을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아요. 집에서는 가족들과 그리고 학교나 학원에서는 친구들이랑 선생님과 그리고 교회에서도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랑 같이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서 모여서 살아가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항상 웃음꽃이 피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곳이 많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너희가 먼저 섬겨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목사님이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만한 사람은 사막 같아요. 사막이 어떤 곳인지 알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먼지만 날리는 사막. 사막은 아무런 생물도 살 수가 없어요. 이처럼 교만한 사람은 친구도 없고 나중에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사막처럼 사막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도 아마 머무실 자리가 없을걸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바다 같은 사람이에요. 바다 같은 사람. 산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흘러흘러 내려서 개울물이 되고 이 개울물이 내려오면서 계곡이 되고 강이 되고 마침내 넓은 바다가 되잖아요.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가장 크고 넓고 깊은 게 바로 바다예요. 그 바다에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바다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크고 깊고 넓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랑하는 윙윙 유년 초등부 친구들, 친구들은 사막 같은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바다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바다 같은 사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는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에는
그 가정이든 학교든 교회든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은 굉장히 행복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크고 넓은 바다처럼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 하셨던 예수님,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은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온 세상이 사랑으로 뒤덮이게 될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몸이 자라고 아는 것이 많아지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겸손함을 점점 더 많이 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잠언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유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주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잠언 4장 1절에서 4절 말씀하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유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어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잠언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떠나지 말라. 그리하면 살리라. 잠언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친구들, 말씀 암송 잘 하고 있나요? 우리 잠언 4장 말씀 전체 외우기 암송하고 있는데, 우리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씩 암송하면서 끝까지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 암송을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준비 중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아, 그리고 아직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곧 공과활동 영상이 이어지거든요. 아직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 예은 선생님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겨주셨어요. 오늘은 오단한 삶과 저도 발을 씻기겠습니다 라는 공과로 같이 활동을 해볼게요. 오늘은 친구들의 발 모양을 그려볼 거예요. 각자 집에서 종이와 색연필, 사인펜을 준비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우리 활동을 같이 도와주실 세계 최고의 발가락 아티스트 김예은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친구들한테 발가락으로 인사하시면 어떡해요? 아휴, 일어나야겠다. 도와주세요. 으차. 아, 우리 친구들 안녕. 세계 최고의 발가락 아티스트 김예은입니다. 아, 제가 워낙 발로 인사를 하는 게 익숙해서 발로 인사했네요. 죄송해요. 선생님, 역시 발가락 아티스트 맞으시네요. 선생님, 그러면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 예술 작품 하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익투스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시작. 물고기 완성이 됐어. 이투스 그럼 선생님의 실력도 검증이 되었으니 우리 함께 활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리 선생님처럼 자신의 발 모양을 잘 그렸죠? 한쪽에는 자신의 이름을 쓰고 다른 한쪽에는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다짐글을 써주세요. 그리고 완성된 그림을 밴드에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